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저는 SP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SPG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하기에 좀 용이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속기 관련 기업인데 사실 지금 로봇 같은 섹터는 지금 개화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산업인데 우리가 2차전지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2차전지를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왜 가장 먼저 움직였냐면 배터리 쪽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니까 소재라든지 양극재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었는데 이것을 로봇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로봇 쪽에서 원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60%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게 감속기와 엔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산업이 성장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수혜를 얻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보게 된다면 감속기 기업을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감속기 기업이 SPG와 SBB테크가 있겠지만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 그러니까 국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공고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북미 고객사도 확대가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11월 달에 기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보니까 미국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과 있다 보니까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4분기 이후에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상용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남아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SPG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약간의 눌렸을 때 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36,0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우선 1차적으로 36,000원을 제시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뭐 SPG 같은 경우에 현대차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대기업 쪽에서 협업에 대한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감도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M&A에 대한 이슈가 좀 터지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내일 시초가의 SPG를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시초가와 목표가는 36,000원 선 제시해드렸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